재난이야기 극한의 환경이지만 의뢰인 박성광이 사온 극강의 재료들로 성탄에게 요리가 진행되던 중 요리의 맛을 본 성광이 알 수 없는 효성이 성광아 형이야 어때? 물어봤으면 답을 해야지 나 쏠고 있니? 방송 제품 맛이나 좀 해라 그럼 좋은 지적이야 나 버섯을 안 넣었다 야 안 넣었는데 그 맛이 나는데 그걸로 내가 버섯 자 이게 맛이 마음에 안 들어? 원래 무슨 맛인지 몰랐어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지 해답은 늘 주변에 있으니 항상 생각의 주머니를 열어두라고 주변 주변 주머니 주머니 주변의 주머니라면 그래 바로 그거야 후배 입맛을 내가 야 스테 감칠맛을 심폐소생을 채특해 케첩 토마토 케첩은 토마토에 과육을 달아 만든 토마토 퓨레를 졸여서 농축시키고 설탕, 소금, 식초, 정향, 계피, 후추, 고추, 마늘, 육두부 등이며 음식 맛을 살려주는 지구 대표급 소스다. 신기하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슈트에 케첩을 넣어주면 과연 그 맛은? 그래 내가 하는 맛이야 이게 아 역시 넌 초딩 입맛이라고 돼지고기 슈트 완성 이제 요리 하나 된 거죠? 이제 금방 돼. 익혀서 껍질을 떼어낸 랍스터 테일을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굽는다.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주고 노릇하게 익혀주면 되는데. 이거 있을 거예요 다. 이거 설탕잎, 김치. 저 찍어서 먹으면 돼. 가지. 네가 먹고 가지. 미안해. 가지 하나씩. 레몬즙과 레몬의 신맛을 중화시켜줄 꿀과 부드러운 식감의 휘핑크림과 버터를 넣고 졸여준다. 화이팅 하는 거 이제 남은 것은 화이팅 넘치는 플레이팅! 성광이가 사온 새싹 채소를 깔고 랍스터 테일을 올리고 소스를 부어주면 랍스터 샐러드 완성. 이제 양갈비가 등판할 차례로군 달군 팬에 양갈비를 올려 익혀준 미각 두각을 동시에 즐겁게 해줄 로즈마리 타임을 함께 넣어 좋지. 먹기 좋게 구워주면 양갈비 스테이크도 집에 담을까? 여기 들어봐 내가 플레이팅을 할게 이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궤적의 플레이팅이다 한 거예요? 누나 플레이팅 쉽게 할 수 있다 셰프처럼 미디엄으로 구운 양갈비를 보기 좋게 올려주면 양갈비 스테이크 끝! 파스타 해야 되는구나 네 둘이 나눠 파스타면을 끓는 물에 넣은 후 으깬 마늘은 팬에 볶아준다 응? 좌식 응 아니야 너 아니야 좌식 주마 응 뭐야 게살 게살 내가 사온 게살 마늘을 볶던 팬에 성광이가 사온 게살과 바지락 육수를 넣고 간을 맞춰 볶아주다 이건 파스타 면을 넣고 성광이가 사온 파슬리 가루를 뿌려 좌식 주방에서 한 번 더 볶아주면 끝 이것으로 코스 요리를 한상에다 목살 쇼트를 시작으로 랍스터 샐러드와 양갈비 스테이크 그리고 게살 파스타까지 거기에 이거 젤리 마실 말로 대미를 장식할 극강의 디저트는 소떡소떡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디저트 젤마 이것은 혁명이야 맛있지 놔 이런 과식 불맛까지 가미된 젤마 디저트까지 완성 형 가기 전에 형 가기 전에 요리의 제목 드림 아니 신중하자 메모리 오브 시티 팜 파머 느낌 있는 이름이군 없어 보였다 메모리 오브 시티 팜 파머 내가 좀 진짜 미안하다 여기는 딴 데보다 되게 미안한데 너 형 믿지? 왜? 성광아 미안 봐 교수 나간 사람이 뭐야 그만 부려 후배인가 좋은 점 보기 좋아요. 자, 저는 그럼 이만 레스토랑에서 뵙겠다. 집이야 뭐? 왜? 나 집 들어오시더라고 네 집인데. 아니 바닥에 소금판 굳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왔다 가신 분이 있어.
그분이 이제 흔적을 남긴 거죠. 이렇게 개판 이렇게 흔적을 남겼다고요? 그걸로 유추하면 돼요. 어떤 분이 와갔는지. 혹은 그 사람. 그 새끼. 그게 아니라. 한주야 내가 너랑. 와. 이거 뭐? 어? 다 한 거예요 혼자서? 아니죠? 누군가. 아니, 이거 소금 그분밖에 없는데 최현성님인가? 그분이 어디 갔다고요? 그분이 다 한 거예요? 그분하고 먹고 싶은데 그럼? 그분은 없나요? 내가 널 내가 알죠, 손님이 나 맨날 챙겨주는 건 알지. 그냥 시계 뭐냐 근데? 아 저거 희극인실 뭐 옮기고 할 때 누가 버렸더라고요. 가져온 거야 몰래. 누가 버려? 네가 그냥 가져왔잖아. 아 아니야 진짜. 저 갑자기 없었는데 저 그거 희극인실에서. 아 바닥에 이렇게 있길래. 어 뭐야? 오케이. 잠시 건전히 가려고 놔둔 거지.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모든 희극인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언니가 나 다 찾았어 야. 드시죠. 와 근데 너무 고급스러운데? 또잇! 맛있다. 근데 이건 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뜯어 먹으면 될까요? 그지? 근데 여기서 진짜 요리 다 하신 거예요? 이거 인덕전이 한 개만 요글요글 해서 하면서 죽자식 이거 좁은 데서 태풍나고 무서워 이게 뭐야? 이 문을 뜯어버렸네요? 원래 없는 거 아니었어? 아니, 뜯었어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요? 예, 네, 아, 이거를 어떻게, 아, 행거도 다 이렇게 조져버렸네요. 예. 네.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찍을 수가 없어요. 아, 그죠. 집이 좁아가지고. 예, 예. 뜯었다는 얘기는 붙일 수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런가? 근데. 뜯었다는 얘기는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예, 네, 그래, 한번. 예전엔 그래도 조금 이놈아 하더라도 좀 계속 강하게 해주면 늘어있고. 나중에 내가 또 좋은 코너를 보게 될 거 할 수 있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안 되고 개인주의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이제 본인 밖으로처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실력이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모비딕 끝난 건가요? 끝난 건가요? 네. 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이었어. 바이바이 두바이야. 내가 너도 살려준다 정말. 성광아.